갑자기 나온 아이디어. 박준영이 말했습니다. 우린 불알 친구니까 서로의 불알을 알 수 있지 않을까. 이건 그니까 맞추면 대단한 거야? 아니면 못 맞추면? 못 맞추면 거의 절교해야지. 못 맞추면 불알 친구 아닌 거지? 10년 이상 됐으면 맞춰야지. 사실 형 빼고 다 맞춰야 돼 우리. 저희가 올해로 20년 지기거든. 그럼 맞춰야지. 그럼 한 명당 몇 명이 꽂나요? 우리는 다 그 목욕탕도 많이 가봤잖아. 크기 다 알잖아. 그쵸. 날씨가 좋을 때랑 추울 때랑 좀 크기가 달라지지 않나요? 힘들어? 일단 뭐 힘들어? 하지마? 해 빨리. 자 이제부터는 그 양식껏 해야 됩니다. 네. 준비됐어요? 네. 네. 과연 누구의 불알이었을까요? 원신이! 맞지? 맞아 아니야? 찐찐! 이유는? 전체적으로 우리 애들 중에서 뭉툭한 감이 막 큰 애거든? 근데 안 좋다 이거. 송원신! 송원신! 아 그래? 바로? 입니다. 어? 와! 어? 와! 자, 과연 송원진 씨. 와, 이제 일어나도 돼, 일어나. 자, 과연 누구의 알이었을까요? 지난이 아니면 지민이 거거든? 고추가 있었어요. 그러면 지난이가 진짜 유력한데? 김진환 땡땡땡 틀렸습니다. 아 갑니다. 잠시만요. 자, 생각할 시간 일단 좀 드릴게요. 자, 과연 누구의 맞추겠습니다. 예. 김지민! 땡! 땡! 아, 땡이야! 지난이 자존심 상하네. 갑니다. 예. 일단 잠깐만요. 일어나세요? 나 배려해줬네. 형이 잘 모르니까 세 번. 배려해줘. 아, 뵌 거 아닌데 진짜. 와, 얼굴 빨개지는데. 쑥쑥스러워. 아니, 아, 야, 세, 와, 세, 세 번은 송원신. 땡! 땡! 누구예요? 지난주. 현재까지 정답 나밖에 없어. 내가 맞춰볼게. 어우씨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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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나 이거 알 수밖에 없다 이거. 정답 말씀해 주세요. 박준영. 박준영? 네. 확실해? 네, 박준영이에요. 왜요? 네? 힘이 좋아요? 아니요. 그래. 준영이가 그런 자세 좋아해요. 아, 뭔 소리야. 박준영 맞죠? 박준영 맞죠? 아, 네. 뭐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아니 둘이 왜 몰라? 아무리 봉할 친구여도 보아는 못 맞죠. 오늘의 실험. 브라의 친구도 브라는 모른다. 그럼 다음 실험은 뭐예요? 다음 실험은 눈 가리고 만졌을 때 알기. 자, 다음 편에서 봐요. 안녕. 수치스럽다, 근데.